누가 썼어요? 백석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을 보는 순간 언제? 일제강점기. 시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언제? 일제강점기 이전에 과거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절 이야기하거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절 이야기를 한다거나 완전 전반대로 현재의 외놈들에 의해서 가족 등등의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시는 밑에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 1, 2, 3, 4연이 있는데요.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러 갈게요.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어떻게 들어갈 거냐? 총 4연으로 되어 있는데, 시를 좀 거꾸로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순서가 1, 2, 3. 그리고 여기에 1연에 있는 게 마지막 4.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를 순서를 거꾸로 읽을 겁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식의 무슨 식의 구성?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시간 순서대로 우리 이제 확인할게요. 평안도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죠? 4가 현재고 밑에서부터 과거예요. 아직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얘를 과거라고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는이라고 하면서 어머, 시의 표면에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음. 근데 내가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파리한 여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 시의 화자는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고 관찰자의 기능을 하고 있다. 파리한 여인이 중심 인물이고요. 아직까지는 여승이 아니지. 조금 있다가 여승이 될 여인이다. 파리하다라는 것은 몸이 아주 마르다. 혹은 얼굴에 핏기가 없다. 요 정도의 의미가 있죠.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습니다. 울었다라는 것 자체가 한이죠. 그 여인의 한을 부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각하고 있다? 울었다 청각, 차갑다 촉각. 우는 거를 차갑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를 통해 여인의 한을 부각해주고 있습니다. 돈 벌어올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섣벌. 일벌처럼 나간 지압이. 남편이란 얘기죠. 기다려. 10년이 갔다. 아마 죽었을 거예요. 10년 동안 연락이 끊길 일이 없지.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 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무슨 말이야? 어린 딸도 죽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다. 돌려 말하기 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돌려 말하기를 통해서 이 여인의 상황이 비극성을 심화해주고 있다. 비극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화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써드리지 않을 거고. 산꿩도 서럽게 운 슬픈 날이 있었다. 사실은 서러운 건 누군데? 여인이 서러울 텐데. 대신 산꿩이 서러워해주고 있죠? 여인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습니다. 산꿩도 서럽게 운 슬픈 날이 있었다. 이 슬픈 날은 어떤 날이냐? 이 시의 여인이 여승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요? 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여승이 되기 위해서 삭발하고 있습니다. 이거지. 여기에서의 여인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방울은요, 여인의 한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과거의 사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위로 올라오셔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여승을 다시 만났지.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오, 이제 확인이 되죠? 이 여승이 이시 전체의 시적 대상이었었다라는 거, 중심인물. 근데 이 시절에 가족이 해체가 된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나? 아니죠. 여인은 우리 민족 전체 대표해주는 거지. 우리 민중일 겁니다. 혹은 스토리가 좀 있어. 서사의 주인공이다. 뭐 요렇게 써줄 수가 있죠.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냄새가 났다. 후각적 심상. 이러한 후각적 심상을 통해서 아, 이 여인이 몸에서 풀냄새가 나는구나. 깊은 산속이구나. 혹은 여승이 된지 약간 오랜 시간이 흘렀구나 정도는 추측해 보는 거지. 마음이 좀 편안해졌나? 아니요.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어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았나 봐요. 아직까지 속세의 고통이 남아있지. 아유, 저렇게 머리까지 깎고 승려가 됐으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여인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지. 전체적으로 슬퍼졌어. 애상적 분위기를 주고 있죠. 불경처럼 서러워졌습니다. 직유법 쓰고 있습니다. 그냥 비유법이라고 이렇게 하나 해놓을게요. 불경처럼 서려워지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여인의 현재 처지를 불경이라고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기역,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정서를, 서러, 정서, 서러움을 다른 대상, 불경에 빗대어 표현해 줬습니다. 맞지? 작품의 애상적 분위기, 아, 슬퍼요, 괜찮죠? 초월적 세계, 극락 세상에 대한 정신적인 지약, 천국 가고 싶어요, 극락 세상 가고 싶어요? 아니지, 정답 3번. 속세를 떠난 대상, 여승의 처지를 환기시켜 줍니다. 괜찮아. 관찰사로서 좋아, 화자가 대상에 대해 느낀 감정이 직접 드러난다. 어떻게? 서러워졌다라면서 직접 드러내고 있지. 정답은 1번. 뒤로 넘어가서 아주 거저먹는 문제들 확인하러 갈게요. 가지취의 냄새가 났다. 냄새가 났다. 후각적 심상. 속세와 단절된 삶을 여승에게 부여합니다. 요렇게죠? 가을밤같이 차갑게 울었습니다. 아, 차가워. 촉각. 소리를 온도에 대한 감각으로 표현한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여인의 서러움을 드러냅니다.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습니다. 딸의 죽음을 에둘러서 표현했죠. 감정의 직접적 표출 절제하면서 상황의 비극성을 심화합니다. 산꿩도 서럽게 울었어요. 하지만 실제 서러운 건 여인이었겠지. 여인이 느꼈을 심리적 고통을 다른 대상에게 투영했다. 그거를 저는 네 글자로 줄여서 감정이입이라고 말씀드렸고. 밑으로 내려와서 백석의 여승은 가족과 이별하고 여승이 된한 여인의 기구한 운명을 통해 그렇지, 일제강점기에 민중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짧은 영화 한편본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를 사용하고 있죠. 물론 역순행적 구성이긴 하지만 여인의 주인공격인 여인의 단순한 삶의 내력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서사적인 틀 속에 서정적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요 정도 말은 외워놓읍시다. 서사적인 틀 속에 서정적인 감정이 감동이 담겨 있다. 일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배열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옆에다가 써드렸죠? 2, 3, 4. 1년이 마지막. 그래서 정답은 3번. 요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일단 정지.